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이젠 아예 물건마다 통신 기능을 입히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물이 알아서 다른 사물과 소통한다는 건데, 우리 기술은 전 세계에서 선두권에 있습니다. 서연아 기자입니다. 아이가 볼일을 보면 부모의 스마트폰에서 울음소리가 납니다. 기저귀에 붙은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인터넷과 빠르게 융합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엄마가 집 밖에서도 온도와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 꾸민 스마트홈. 곳곳에 달린 센서는 집안의 위기를 감지하는 즉시 의료기관에 구조 요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스 감지기에 가스가 찼을 경우에 이렇게 자동으로 그 전화기 기능이 있는 그 게이트웨이에 자동 연결이 돼서 이것이 그 잠시 후에 119로 바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건과 인터넷 통신 기능을 융합한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물건 스스로 주변 사람이나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간의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이 IoT는 그걸 넘어서 지능화된 인터넷이고 모든 사물, 모든 사람 간의 자유로운 소통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준비 지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우리 기술이 앞선 이 분야에 세계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번 부산 ITU 전권에 의해 사물 인터넷 확산을 의제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업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과 계획과 연구 계획이 발전되게 되고 우리나라의 역할이 ICT 사업에 있어서 그 연구에서의 역할이 좀더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은 현재 26억 개에서 2020년엔 260억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초연결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새 성장 동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